챔피언십 2019 배구 경기 남부 지역 예선의 오늘 준결승 결승전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여자부 4강 두 번째 경기 어택라인 대구교대 그리고 플라잉 진주교대 두 교육대학교 클럽팀들의 맞대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돈 말씀에 김성민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날씨만큼이나 정말 뜨거운데 첫 경기 뜨거웠잖아요, 또. 아, 네. 그렇죠. 경상대와 영남대 두 경기 선수들의 아주 월등한 서브를 제가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서브가 좋았던 경상대학교가 승리를 하면서 결승전에 진출했고, 자, 또 한 번의 결승 진출 팀을 이 경기에서 가려지겠습니다. 이 결승에 진출해야 파이널에 갈 수 있습니다. 2위까지. 그렇습니다. 예, 자, 두 팀의 맞대결인데 진주교대 그리고 대구교대입니다. 이 대구교대 어택라인은 작년 이 남부지역 예선의 우승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교대 상대팀에게 진척추적하지 않는 것이 특기라듯이 아주 야무진 그런 공격력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대구교대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에 맞서는 진주교대도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남부지역에 진주 쪽 학교들이 배구를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오늘도 뭐 경상대학교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진주교대, 그리고 경남과기대도 진주에 있죠. 그렇습니다. 네. 고등학교에도 진주 선명여고가 아주 유명한 그런 여자는 그렇고 남자는 진주 동명고가 있고 엘리트 쪽에서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의외로 이 진주 쪽에 배구가 상당히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오늘도 진주에 있는 학교들의 8강전, 4강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대구교대 작년에 우승을 했습니다만 전국대회 출전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우승을 노리면서 파이널에 이번에는 꼭 가고 싶은 각오를 밝혔는데 각오가 이 미즈노 단체복을 맞추려고 진주까지 했습니다. 우승해서 상금으로 미즈노 단체복을 맞추겠다는 거죠. 그렇죠. 미즈노가 좋나요? 아무 특별한 상품을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예. 네. 배구 용품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네, 그런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아시스나 미즈노나 예. 많이들 입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남녀팀이 다 나왔고요. 오늘 경기에 가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동아리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동아리가 네.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배구라는 종목을 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클럽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선수들이 학생들이 서로 그 배구 운동을 하면서 서로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건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배구라는 종목으로 서로 간의 유대 관계도 생기고요. 몸과 마음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또 대학 친구들이 또 평생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관계들까지도 만들어 갈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인데, 예, 건전하게 운동으로 또 풀어가고 있는 남녀 학생들, 여학생들의 경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학생들이 대학 와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스포츠 활동을 하면은 아무래도 정신 건강에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네. 그런 스트레스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에 오는 그런 걱정들을 운동을 하면서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두 팀의 맞대결, 교육대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된 우리 대학생들인데, 예, 운동을 통해서 좋은 마음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또 좋은 선생님으로 또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 종목을 대학 때 했던 종목, 학교 갔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 됐을 때 이 종목을 또 많이 가르치고 또 애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제가 수업을 좀 하면서 보면은 배구를 잘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예, 클럽 활동을 했군요. 그렇죠. 이렇게 클럽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 많이 배구 잘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오늘 여기 나온 이 진주교대와 대구교대 학생들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 바라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선생님. 네. 좋은 선생님. 네. 네. 될 거라 믿고요. 또 오늘 경기는 또 그것보다는 교대의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또 클럽 챔피언십에 갈 수 있는, 그리고 2등을 결승에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선 성적에는 대구 교대가 일단 3승으로 조 1위로 올라와 있고요. 예. 진주 교대는 조 2위예요. 2승 1패거든요. 하지만 그 어느 두 팀 다
그 실력에서는 어떤 팀이 정말 집중을 하느냐, 뭘 하나의 범주를 전개하느냐가 모든 승패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이 이제 경기 준비를 마쳤고요. 두 팀 이제 1세트로 양 팀의 4강 두 번째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배구 경기 남부 지역에선 여자부 4강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대구교대는 이예림, 유예지, 권은진, 이윤경, 이지영, 고소현, 허지은, 송은아, 이현지, 엄서정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진주교대는 손승화, 이정원, 조윤주, 박정민, 장채원, 박서연, 최지아, 박재현, 박정민, 조미진, 정지양, 조규훈, 조채영 선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1세트 시작됐습니다. 자, 처음부터 강한 서브를 보여줬던 대구교대고요. 3단 넘기는 진주교대. 자, 왼쪽이 대구교대, 오른쪽이 진주교대입니다. 아, 넘기지 못하는 이예림. 자, 대구교대 선수들이 이번에는 넘기지 못하면서 첫 번째 포인트를 진주교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 진주교대 선수들이 좀 신장에서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앞쪽에 있는 전희 쪽에 있는 선수들의 신장이 좀 더 커 보이거든요. 네. 자, 언더터스 어택라인 대구교대인데요. 네. 자, 길게 뿌려봤는데 이게 또 성공이 됐어요. 터치아웃. 그렇습니다. 세레모니도 많이 준비했어요. 자, 대구교대 선수들 기대됩니다. 네. 네. 이 배구는 선수들끼리 포인트 하나 낼 때마다 세레모니를 많이 또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네. 멋진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자, 이지영 선수의 서브입니다. 아, 잘 들어갔어요. 2단 오른쪽으로 토스, 왼손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받아냈고요. 네트 붙었는데요. 밀어넣기. 신장이 좋은 조규훈 선수가 성공을 또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조규훈 선수 예. 넘어오는 공을 바로 브로킹으로 쓸었어요. 잘했습니다. 예, 저는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선수가 넘어져 있었군요. 세레모니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넘어져 있었어요. 자, 2대1입니다. 자, 리시브 잘 됐고요. 2단 오른쪽 때렸는데요. 받아냈습니다. 자, 3단 어렵게 넘겼는데요. 다시 한번 이번엔 가운데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진주교대 2단으로 블로킹! 아,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놓치지 않고 블로킹을 대주면서 성공하는 유예지 선수예요. 유예지 선수 표현도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브루킹으로 득점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것을 예. 아, 득점. 아! 이번에 서우범실. 네. 16번 대구교대 송은하 선수였습니다. 지금 그 전 게임의 경상대 선수들 아주 강한 서브 굉장히 잘 들어가면서 좀 게임을 좀 쉽게 끝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자, 두 팀 다 서브를 아주 강하게 지금 놓고 있으면서 범실도 나오지만 선수들 이렇게 서브 때리는 기술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네. 13번 박정민 선수가 서브 범실을 기록했습니다. 3대3 동점 팽팽해가고 있습니다. 엄소정 선수가 대구교대 서브를 준비합니다. 아, 잘 들어갔어요. 뒤쪽에서 받았고 2단 왼쪽 때립니다. 잘 때려요. 손승화 선수 터치아웃이군요. 네, 네, 잘 때렸어요.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배구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기술 하나하나를 너무 잘해주고 있는 학생들 보니까 배구 기술을 정말 재밌게 이득하게 예. 운동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조채영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기록합니다. 자, 진주교대가 만만치 않은 걸 보여주는데요. 두 점 앞서 있고요. 다시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길어요. 하지만 들어갔어요. 라인에 들어갔어요. 예. 자, 라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라인이 남자 선수들 라인, 파랑색 라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랑색 라인은 남자 선수들 라인이거든요. 예, 붉은색이 여자 선수들 라인입니다. 자, 조금은 헷갈릴 수 있어요. 예, 네, 고소연. 자, 2단 잘 올렸습니다. 손승화! 자, 뒤에서 잘 받아냈습니다만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공격 성공 손승화. 자, 이 경기 조금 봤는데 지금 대구교대 에이스는 자, 진주교대 에이스는 13번 박정민 선수군요. 죄송합니다. 박정민 선수의 기록이었습니다. 아, 진주교대. 진주교대 손승화 선수의 레프트 경력이 벌써 4년이라고 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네. 아, 배구 기술을 잘 때리는데 일단 공격하는 폼이 아주 야무지게 잘 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디그도 잘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3단 넘깁니다. 길어요. 자, 긴데 뒤에서 받았고요. 2단. 자, 3단으로 넘겼습니다. 다시 받습니다. 엄소정 왼쪽 어려운데요.
자, 안테나 바깥으로 소리가 네. 많았어요. 안테나 바깥으로 나가면서 진주교대가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진주교대는 일단 손승환 선수와 박재현 두 선수가 공격에 핵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 자, 잘 때려주고 잘 처리해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박정민의 서브. 자, 리시브 잘 받았습니다. 2단은 언더토스 달려오면서 툭 쳤는데요. 뒤에서 받을 수 있는 진주교대 플라잉. 자, 다시 넘어왔습니다. 랠리 왼쪽 오픈 달려오면서 스파이크. 아, 네. 성공합니다. 자, 유예지 선수의 공격 성공. 자, 유예지 볼이 짧아서 달려 들어오면서 공을 처리했는데 네. 아, 잘 처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두 점 차입니다. 이윤경 선수의 서브. 자, 리시브 조금 짧았습니다. 손승환. 잘 때려요. 성공합니다. 자, 네트에서 거리가 멀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트에서 거리가 멀었는데 선 미팅을 아주 잘 맞추면서 처리를 잘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격 포인트 하나 더 올려놓는 진주교대입니다. 자, 작년 시즌 영남지역, 아, 남부지역 챔피언 대구교대를 상대로 앞서고 있는 1세트 진주교대입니다. 왼쪽 블로킹! 아, 블로킹 득점까지 이어주면서 예, 유예지 선수의 스파이크 블로킹으로 막아냅니다. 조규훈. 네, 조규훈. 아, 사이즈 좋아요. 예, 작전 시간이 먼저 요청이 됩니다. 대구교대에서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대구교대 예선 성적이 먼저 좋지만 진주교대 선수들 무섭게 지금 하나하나 득점을 잘 야무지게 이어주고 있어요. 예. 자, 좋은 모습을 서로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대구교대 어택라인 동아리 소개가 상대팀에게 질척질척하는 것이 특기라고. 아, 상대팀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화이팅이 본인 동아리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네, 오늘 뭐 진주교대와 대구교대 아무래도 교대라서 조금 더 예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마 교대끼리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종목들 합해서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상대 흐름을 좀 끊어보는 그런 작전 시간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포인트를 하나 챙겨오는 어택라인 대구교대입니다. 자, 어택라인 대구교대 이예림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손을 높이 들고요. 자세가 거의 동일합니다. 아, 서브에이스 서브 득점 이예림. 이 대구교대 선수들이 서브를 넣을 때 자세가 거의 동일해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선배나 지도자 코치 벤치를 맡고 있는 코치의 지도가 있었나 봐요. 예. 네. 자, 저렇게 한 손을 높이 들면서 타이밍을 맞추고 있고요. 서브가 잘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서브에이스. 순식간에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자, 얘는 서브를 때리기 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예. 네. 순식간에 한 점 차 9대 8 작전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점수를 얻어냈던 대구교대 어택라인인데요. 진주교대 플라잉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아우, 역시 두 팀 만만치 않은 전력임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경기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질척질척하게 끝까지 가는 것이 특기였던 대구교대의 모습이 이 서브에서 나오는가 싶고요. 선수들 예. 화이팅 굉장히 특이하면서 멋진 화이팅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대구교대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 저렇게 서브를 때려주는 저 자세가 서브를 때리는 기본 자세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저렇게 손을 올리고 먼저 볼을 중점을 중심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리시브 받을 준비하고 네. 있고 또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에 충실한 서브가 들어갑니다. 자, 이 선수에게 계속 넣군요. 지금 3단 넘깁니다. 다시 한번 기회, 동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 대구교대 왼쪽 스파이크 블로킹 나갑니다. 아, 블로킹 나갔어요? 포인트. 자, 지금 조규훈 선수 맞고 나갔습니다. 네, 블로킹 포인트 기록하는 유예지. 지금 블로킹 야무지게 잘 쌓아줬는데 네. 네, 아무래도 공격이 좀 더 강하게 갔기 때문에 터치아웃이 되고 말았어요. 9대 9 동점. 예림 선수가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뒤쪽 길었습니다만 뒤에서 잘 받았고 조윤주 2단, 3단 넘깁니다. 자, 뒤에서 안정된 디그. 왼쪽 달려오면서 스파이크! 살려냈어요. 2단! 자, 네트 플레이가 되지 않았어요. 자, 2단에서 범실이 나오고 말았어요. 아, 유예지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대구교대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10대9. 지금 이혜림 선수의 서브 범실 없이 지금 다섯 개째 때리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지금 높이드려 이번엔 길었습니다. 자, 하지만 서브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놓고 있어요. 강한 건 둘째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브를 잘 넣어주고 있는 대구교대 어택 라인인데요. 저는 10대 10 동점. 이제 교대 이 선수들, 여자 선수들이 이렇게 배구기술을 배우면 사회에 나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운동의 중심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단 3단! 아~ 자, 어렵게 넘어갔는데요. 포인트가 기록이 됐는데 지금 대구교대 포인트가 선언이 됐는데요. 맞습니다. 진주교대 네터치가 먼저 이뤄졌다고. 다시 한번 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렸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인데 아, 달려오면서 진주교대 3번 이정원 선수의 네터치가 있었네요. 자, 다시 한번 11대 10. 됐습니다. 역전 성공이에요. 진주교대 서브 리시브부터 자, 2단 잘 토스해줬고요. 손승화 오랜만에 공격. 하지만 이번엔 이혜림 선수의 네터치가 예, 나왔어요. 대구교대 선수의 네터치입니다. 네, 대구교대 이혜림 네터치. 지금 손승화 선수가 진주교대 현수 선수가 굉장히 공격을 잘해주고 있잖아요. 예. 자, 서브 리시브만 정확하게 잘 정확하진 않아도 범실 없이 잘 올라와 준다면 손승화 선수 공격에 많이 득점을 이어줄 수 있거든요. 자, 예, 손승화. 네. 자, 양 팀의 에이스가 분명히 가려졌습니다. 진주교대 박서연 서브. 아, 좋아요. 자, 이번에 서브 득점이 됐군요. 네, 서브 에이스. 서브 에이스. 박승화 선수의 서브 에이스. 박서연 선수의 서브 에이스. 네. 지금 교체 멤버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네. 네,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원포인트 서버가 있나요? 하지만 아~ 자, 네트 가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조기훈 선수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했던 진주교대 플라잉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11대 12. 그러나 플라잉이 여전히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아, 동점이 됐군요. 동점이 포인트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중하게 보면서 서브 잘 들어갔어요. 이달 언더터스 붙었는데요. 손승화 밀어넣기. 하지만 다시 살려냈습니다. 다시 손승화 쪽으로. 손승화 살려내는 대구교대 오른쪽 성공. 아, 예림. 예림 선수 공격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예림. 예. 자, 일단 신장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 좀 큰 걸 볼 수 있고요. 아, 서브와 공격을 정말 기본 그런 자세로 잘 때려주고 있어요. 자, 15번 허지훈 선수의 서브인데요. 상당히 신중하게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잘 들어갔어요. 안정대 서브 대구교대. 손승화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넘어온 공. 인이군요. 사이드라인 걸칩니다. 좋아하는군요. 너무 좋아해요. 네. 저게 에너지를 다 빼면 어떡하죠? 임서정 선수. 자, 여기 엄서정 선수인데요. 동아리 소개에서 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화이트는 우승까지 간다고 했는데 네. 화이팅 좋습니다. 자, 뭐 결승도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어차피 지면 떨어지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양팀 양학교 선수들입니다. 자, 3단. 아, 이거는 아, 네터치가 나왔어요. 네터치예요. 그냥 놔둬도 됐을걸. 마음이 조금 급했던 그렇습니다. 대구교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박지원 선수가 네터치. 임서정 선수가 네터치를 예.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공이 넘어오기 전에 또 건드리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14대 13. 진주교대 한 점 뒤져 있습니다. 조규훈 선수의 서브입니다. 잘 들어갔어요. 브라밤 리시브. 서브 득점입니다. 동점. 네, 서브 득점. 두 팀이 세레모니가 상당히 좀 상반되네요. 대구교대 선수들은 시끌벅적하고요. 진주교대 선수들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세레모니. 세레모니가 할 건 다 해요. 네. 자, 2단 왼쪽 유예진 나갑니다. 대각으로 한번 때려봤는데요. 그래도 대각 공격까지 선택을 하는데요. 네. 아무튼 떨어진 공을 잘 처리했는데 조금만 더 짧게 때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공격이었지만 네. 그렇게 때려주는 것만 해도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규은 진주교대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2단 유해지 올려졌고요. 오른쪽에서 살짝 넘깁니다. 받아내는 조기훈 2단 다시 한번 왼손으로 쳐냈는데요. 길었군요. 길어요. 박재영 선수의 스파이크 길었습니다. 자, 양 다시 동점. 선수들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아주 좋은 세레모니와 좋은 공격력 그런 거 보여주면서 예. 지금 게임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실력이 뛰어나고요. 백중세. 그렇습니다. 네. 시속 게임을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1세트부터 아주 치열한데요.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행운의 서브에이스. 아, 행운의 유예지. 서브에이스까지 유예지. 그렇게 하고 세레모니 하는 것 잊지 않는군요. 아. 대구교대 어택라인. 사실 귄즈에는 어택라인이 없는데. 그렇네요. 네, 어버헤드 패스 나빴어요. 한 손으로. 자, 살려내지 못하면서 서브 득점. 또 한 번 유예지 선수가 기록합니다. 역전 16-15. 이러자 진주교대 안용재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쪽 팀 다 서브에서 지금 득점들을 올리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서브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 서브 리시브를 밀리기보다는 그냥 올려놓고 띄워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코트 안에 9명이 들어가서 팀을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올려놓다 보면 그 다음 2단 연결이 분명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양 팀 모두 서브를 잘 넣는 선수들이 많고 서브 에이스들이 계속 나고 있고요. 네. 활기찬 모습들. 저렇게 하나 포인트에 기록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나요? 자, 작전 시간이 이제 끝이 났고요. 대구교대 계속해서 유예지 선수가 서브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유예지 얼마나 더 날카로워요. 서브 득점. 세레모니가 다 다른가요? 서브 했을 때는 또 이런 세레모니. 예. 유예지 선수가 계속해서 서브를 잘 넣고 있습니다. 제자리가 아니라 살짝 앞으로 나오면서 서브를 넣고 있는 유예지 선수인데요. 이런 것도 상대 타이밍을 좀 뺏는 그런 동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잘 들어갔어요. 또 한 번 불안 2단 3단 넘기기 어렵습니다. 유예지 선수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유예지의 서브 너무 잘 들어가고 있고 그에 반해 진주교 선수들 네. 서브 리시브라는 기술이 쉬운 기술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잘해줬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고 봐야죠. 그렇죠. 빨리 유예지 선수의 서브턴 넘어가야 되는데요. 계속되는 서브에서 유예지가 확실하게 가고 있어요. 20-15 세트포인트. 지금 유예지 선수가 서브 시작하고 나서 한 6포인트를 따내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같이 예. 간 점수였는데 자 서브포인트에서 지금 20점까지 예.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힘있게 하지만 나갔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지금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고 1세트 기세를 완전히 가지고 온 대구교대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만 한 포인트만 남겨놓고 있는 대구교대거든요. 네, 세트포인트예요. 자, 하지만 진주교대도 그렇게 포인트를 계속 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스파이크가 성공이 되는군요. 자, 1세트 가지고 오는 대구교대입니다. 21-16. 자, 5점 차로 1세트 가지고 오는 어택라인 대구교대 선수들입니다. 유예지 선수 무서운데요. 그렇습니다. 유예지 선수에서 오는 서브 득점이 이번 세트를 가져갔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반면에 진주교대도 잘 싸웠기 때문에 2세트 조금만 더 집중한다면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뒤에 중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진주 경상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크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배구 경기입니다. 남부지역에선 여자부 4강 두 번째 경기 대구교대와 진주교대, 진주교대와 대구교대의 맞대결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 이런 대학 클럽이고 또
여자분들에게서 혹시 게임을 유지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는데 그 조금의 생각은 아 기우였어요. 아무래도 지금 우연히 이게 뭔가 하고 틀어본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아, 지금 매력에 빠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마추어만의 매력, 그리고 지금 이 여학생들은 흔히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일반인들이거든요. 자, 이 선수들이 이 배구 기술을 가지고 이곳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고 또 이렇게 중계까지 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 대학 생활에 분명히 많은 추억을 가질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선수들 사회에 나가면은 좀 더 자신 있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선생님들은 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은 체육 활동을 또 따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체육 활동 네, 선생님들끼리 이쪽에서 이 배구 기술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을 조금 지도를 해봤는데 이 배구 기술을 여자 선생님들이 습득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학교 클럽에서 이렇게 습득을 하고 간다면 현장에서 또한 다른 선생님들과의 교류나 이런 것에서 분명 자신감 있는 한 자리, 남자 선수 못지않은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할 거라고 봅니다. 생활의 활력소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세트 중간에 나오는 광고 1인 1스포츠 예, 그런 의미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입니다. 평생 스포츠, 평생 자기 종목 하나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 평생 가져가는 종목을 이 배구라는 종목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네, 배구 출신이시니까요. 아, 분명하죠. 농구에서 해설위원님으로 오시면 농구에 대한 자부심이 또 상당하십니다. 2세트 시작됐습니다. 블로킹! 자, 살았어요. 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왼쪽이 진주교대, 오른쪽이 대구교대입니다. 자, 그대로 넘어오는 공 다시 한번 밀어줬고요. 달려면서 스파이크! 예림! 재치있는 공격 잘 처리해줬어요. 네. 자, 참 신기한 게 저렇게 토스하면 어떻게 알고 달려와서 때리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것까지 다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조기훈의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 조기훈 3단 넘깁니다. 찬스볼 안정되게 받았고 유예지 다시 받아냈습니다. 토스 달려오면서 스파이크 뒤에서 커버됐습니다. 2단 여의치 않았고요. 다시 언더토스 붙었는데요. 아, 성공하는군요. 유예지 블로킹까지. 네, 유예지 선수 볼에 대한 집중력을 굉장히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뭐 플레이하고 난 다음에 표정, 움직임, 세레머니는 프로 선수 같아요. 좋아요. 자, 행운의 서비스! 이지영. 자, 이 선수들이 분명 사회에서 저희 엘리트 스포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이 선수들이 분명 배구의 팬이 되는 거죠. 팬이 될 네. 거라고 진짜 믿습니다. 또 한번 서브했어요. 이지영. 자, 오늘 첫 세레모니 상당히 많이 하네요. 저도 중독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봐서 서브 에이스 하면서 이제 경례하는 장면. 자, 초반에 좀 흔들렸던 진주교 대 플라잉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0-4예요. 계속해서 지금 상대 서브를 잘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진주교대입니다. 자, 지금 진주교대 선수들 서브 리시브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하지 말고 자기 앞에 오는 것만 잘 올려준다면 예. 그 다음 볼 이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재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이 진주교대 뭐 손승환 선수도 그렇고 박서현 선수도 그렇고 나쁘지 않아요. 박지현 선수도. 그렇습니다. 근데 리시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격이 안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리시브, 네. 서브 리시브에서 득점을 아예 줘버리니까 네. 일단 올려놓고 봐야 돼요. 저 세레모니를 지금 진주교대는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보기 참 좋지만 네. 네. 반대 진주교대 입장에서는 저 세레모니를 나오지 않게끔 해야 돼요. 아, 네. 자, 이번엔 서브 범실 사이드라인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을 잘 썼네요. 네. 확실히 작전 시간 아마추어도 이 타임을 통해서 분위기를 끊어내는 그런 역할이 있군요. 진주교대입니다. 이제 힘을 내야 되는 진주교대. 이정원 선수의 서브. 자, 리시브 괜찮아요. 2단! 자, 그대로 넘어왔어요. 네. 3단! 자, 네트 플레이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 만에 넘어왔고요. 툭 쳤는데요. 네, 좋아요. 네, 행운의 득점이 다시 한번 진주교대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야 돼요, 진주교대는. 그렇죠. 지금 진주교대 선수들, 대구교대 선수들 네 번의 오버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네트 한번 맞은 게 있었잖아요. 예.
네트플레이는 플러스 1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예, 한 번 더 쓸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수비할 때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이종원 선수 이번에 서브 범실. 너무 어게임이 많이 들어갔네요. 예. 자, 진주교대가 분위기를 빨리 끌어올려야 될 텐데. 자, 4대2. 뭐 아직 처음 초반이기 때문에 예. 아, 천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나이스 서브예요. 성훈아 선수의 서브에서 다시 한번 세레모니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성훈아 아주 정말 날카롭게 네트 타고 가면서 아주 날카로운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어택라인 서브에이스 6대2 넉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훈아 선수 서브 준비합니다. 아, 길어요? 길어요. 서브 범실. 자,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2세트도 앞서가고 있는 대구교대입니다. 6대3. 일단 강한 서브를 네. 양쪽 팀 다 넣으려고 많이 지금 연습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서브 잘 들어갔어요. 진주교대 됐고요. 기자 선수 서브였고요. 블로킹 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유혜지 선수. 유혜지 이번에는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주교대도 하나하나씩 쫓아갈 수 있고 시속게임을 했거든요. 1세트도 15점까지는요. 자, 충분히 그런 기술들이 있는 진주교대거든요. 예. 최지아 선수의 서브 이번에도 좋았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대구교대 어택라인 3단 넘깁니다. 플라잉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는 기회. 손승화 아, 포인트입니다. 손승화. 자, 손승화 때 참 오랜만에 공이 맞고 손승화 선수가 묻히지 않았네요. 맞습니다. 손승화 선수 자기한테 오는 공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예. 아, 일단 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진주교대예요. 그렇습니다. 최지아 선수가 서브를 계속 놓고 있습니다. 살짝 흔들리고 있는 대구교대 어택라인. 자, 받아냈어요. 2단. 자, 3단 넘겨야죠. 아, 불안해요. 불안해요. 살려내지 못하는군요. 자, 분위기를 다시 가지고 오는 진주교대입니다. 역시 작전시간으로 흐름을 끊는 어택라인 대구교대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코를 풀 사이에서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예. 대구교대 선수들 동점을 만들어줬지만 잘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점점 게임을 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경기는 정말 치열합니다. 지금 어려운 걸 잘 처리해줬거든요. 예, 자, 서브도 날카롭고 그냥 선수들이 서브 좋은 선수들은 넘기는 데만 급급하지 않아요. 목적타를 때리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준비가 아쉬웠던 대구교대 어택라인 선수들인데 결국은 동점을 허용했고 안용재 감독, 김성재 감독은 바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서브 잘 때려줘야죠. 좋아요. 자, 이번에도 살짝 불안했습니다. 자, 3단 넘깁니다. 유해지가 넘겼고 찬스볼 진주교대 왼쪽 선승화 쪽이었는데 그 앞에 있는 선수가 처리를 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미루고 말았습니다. 역전까지 가는군요. 7대 6. 자, 정지향. 자, 지금 대구교대 선수들이 좀 많이 흔들리거든요. 어택라인 선수들이. 자, 엉키는 모습들을 자꾸만 보여주고 있는 대구교대예요. 네. 자, 이번에도 서브 날카로웠습니다. 그대로 넘어오는 공. 다시 한번 찬스 볼. 왼쪽 손승화 스파이크. 이렇습니다. 그대로 그렇습니다. 나갑니다. 네, 너무 길게 봤어요. 네. 자, 그렇지만 7대7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만 플라잉 진주교대 선수들 1세트의 아쉬움을 지금 씻어내면서 2세트만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 7이면 정말 팽팽하게 가고 있잖아요. 정점으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려줘야죠. 서브 리시브. 엄서정 선수의 서브였고요. 2단. 자, 달려오면서 넘겼는데요.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네. 자, 뒤에 있었던 조기훈 선수. 예. 조기훈 선수가 어느새 달려오면서 스파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클럽은 이렇게 생활체육은 어택라인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공격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서브가 강했습니다. 네. 3단 유해지 넘겼습니다. 엔드라인 쪽 이게 공격이 됐어요. 유해지 이게 공격이 됐습니다. 8대8 뒤에, 다시 동점. 뒤에서 조금 방심했던 진주교대. 네. 아, 전주교대. 진주교대 선수.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넘어올지 모릅니다. 배구는요. 아, 올라갔어요. 자, 날카로운 공 잘 받았고요. 3단 넘어갑니다. 대구교대 찬스볼. 다시 역전 기회인데요. 유예지 살려냈어요.
유해진 직죠. 유해진. 아 손발력도 있어요. 아 유해진 선수의 표정이 상당히 밝고 그만큼 좋은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9-8. 아 유해진 배구 좀 할 줄 아는 선수인데요. 네 저렇게 예. 다이렉트로 넘어까지 잘해주셨어요. 배구 좀 할 줄 아는 여자군요. 아! 오, 서브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가까이 있는 선수가 일단은 좀 받아줬으면 어땠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웃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웃명 선수가 들어갔으니까 아 조금씩 좀 흑정으로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1번 대구교대 뒤쪽으로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조소연 선수의 서브였고요. 자 뒤쪽 긴데요. 나갑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11-8입니다 점수가 한 점 더 벌어집니다. 자 진주교대 다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해줬는데 예. 서로 풀사인에서 조금씩 방심하는 모습에서 점수를 주고 말았어요. 예, 다시 한번 진주교대 안용재 감독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자 양쪽 팀 여자 선수 여자 선수들 같이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과 겁 없는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몸을 네. 사리지 않고 하는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참 이렇게 여학생들이 잘하나요? 뭐 선수들도 아닌데요. 네. 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답볼 때리기 쉽지 않은데 유해지 선수 이답볼까지 너무 처리를 잘해주고 있어요. 네. 자,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네, 그런 여학생들이 이곳 코스코 클럽 챔피언십 대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참 운동하는 여자 매력이 있거든요. 네. 분명히 있죠. 오, 서브에이스예요. 다시 한번 서브에이스. 네, 서브에이스. 조소현. 자, 1세트 후반부터 서브에이스가 계속해서 터지면서 대구교대가 계속해서 점수를 벌리는 원동력을 삼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교대는 서브에서 득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조소연이에요. 아 이번엔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서브에이스예요. 네 서브에이스. 자 지금 대구교대는 돌아가면서 서브에이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예. 선수들이 한 번씩 저렇게 세레머니를 하면서 서브 득점을 이어주고 있잖아요. 예. 자 8-13입니다 대구교대 어택라인 다시 한번 2년 연속 남부지역에선 챔피언을 노리고 있습니다. 4강전에서 진주교대와 맞붙고 있는데요. 자 달려오면서 2단 넘기지 못하는군요. 서브에이스가 돼버렸습니다. 2단 연결해서 범실이 나오고 말았어요. 네. 아, 참 이게 안 될 때는 몸이 같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자 예. 지금 서브 리시브가 안 되고 있는 진주교대거든요. 네. 일단 올려놓고 봐야죠. 네. 일단은 잘 올려놓고 한 번 더 네, 집중을 일단 몸으로 막아서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자 잘 올렸어요. 왼쪽으로 선승화 블로킹! 아~ 잘 올렸는데 블로킹이 나오는군요. 이예림. 네, 이예림. 벤치에 있는 남학생들이 깜짝 놀라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와 이러면서. 자, 8-15입니다. 계속해서 조소연 선수가 서브를 넣고 있는데 상당히 날카롭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 받쳐 올라가는데 아, 길었군요. 저 넘었어요. 자, 넘어왔는데요. 다시 받았습니다. 아, 엉켰는데요. 3단 어렵게 넘깁니다. 찬스볼 대구교대 어택라인 왼쪽 유해지 해결해냅니다. 네. 자 유해지 선수 쪽으로 공이 올라가면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잘해요 네. 유해지. 네. 그 정도로 지금 대구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고 플레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서현 계속 서브하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점수를 내주면 안 되는 진주교대인데요. 자 이번에 2단으로 넘겼는데요. 포인트가 됐습니다. 터치아웃. 자 서브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진주교대예요. 네. 자 서브 리시브에서 일단 범실이 많이 나왔지만 진주교대의 서브도 좀 강하게 때리면서 한번 점수를 앞서가는 점수를 좀 많이 득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9-16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주교대. 자 이제 좀 차고 올라가야 될 텐데요. 박서연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서브 잘 들어갔어요. 하지만 리시브도 나쁘지 않았고 유해지 연타로 넘겼는데요. 받아냈습니다. 다시 왼쪽 선승화 넘기기 어려운데요. 넘어왔어요. 또 받아냈고 자 달려오면서 밀어넣기 툭 쳐봤는데요. 3단 넘깁니다.
자, 랠리가 이어지죠. 집중력 싸움이 다시 됐습니다. 유해지. 자, 바운드 된 공 2단 살렸습니다. 자, 3단 넘겨야죠. 다시 대구교대 어택라인입니다. 오른쪽 달려오면서 연타 뒤에서 커버하면서 살려냈고요. 붙었는데요. 다시 한번 밀어넣기 성공. 이번에도 유해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해지 선수가 네트 앞에서 상당히 플레이가 차분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진주교대 선수들 좀 급한 마음에 2단 연결하는 거나 서로 콜사인이 엉키고 있기 때문에 좀 급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대구교대 유해지 선수는 차분하게 전위의 앞에 오는 것을 잘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득점을 연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또 서브 에이스예요. 네. 서브 에이스 이번에는 7번 이윤경 선수의 서브 에이스입니다. 서브 에이스가 상당히 많은 대구교대인데요. 참 재밌게 하네요, 경기. 그렇습니다. 네. 저런 모습들이 네. 생활 체육, 특히 대학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역 때 저렇게 재밌게 해본 적 있으세요? 괜히 물어봤나요? 네. 너무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한 선수들은 재밌게 네. 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네. 네. 10-18. 자, 플라잉 진주교대. 그래도 추격할 수 있는 점수 기반은 마련해봤습니다만 8점 차. 자, 여기서 또 분위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 리그가 코스프 대학 리그가 슬로건이 이 순간을 즐겨라잖아요. 엘리트고요. 네, 네. 엘리트들의 그만큼 이렇게 즐기는 배구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주겠죠. 예. 지금 뭐 아마추어 동아리 선수들은 충분히 재미있게 즐기고 아, 있습니다. 아, 좋아요. 아, 블로킹이군요. 자, 진주교대가 서브도 잘했고 이번에 잘 받쳐 올라갔는데 블로킹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대구교대. 자, 한 점 더 앞서 한 점 더 올리면서 결승까지 이제 두 점이 남아 있는 대구교대 어택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는 또 이예림이거든요. 서브가 좋은 대구교대. 신장도 좋고 경기력이 좋은 이예림 선수입니다. 아, 하지만 서버. 네트 걸렸어요. 11-19. 자, 진주교대 선수들 포기하지 말고요. 그렇습니다. 자, 끝까지 재미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또 아쉬울수록 아쉽게 경기를 할수록 기억에서 많이 남거든요. 길었군요. 길었어요. 서브 범실. 자, 마음 놓고 정지향 선수가 서브를 넣어봤는데 엔드라인 벗어나는 서브 범실이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20점 고지 어택라인 올라왔고 세트 포인트이자 매치 포인트 결승행 포인트 한 점 남아있습니다. 아주 신중한 모습에 이현진인데요. 아이고, 아웃이라고 많았어요. 네, 흔히 말해서 삑살이 났다 그러죠. 잘못 맞으면서 옆으로 빗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어서 예. 네. 예, 살짝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신중하면 또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아, 뚝 떨어지는 서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찬스 살려야죠. 아, 아 네, 터치군요. 진주교대 이러면서 경기 끝납니다. 21-12. 2세트도 어택라인 대구교대가 가지고 오면서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남부지역에서 배구경기 여자부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대구교대 선수들 강한 서브 분명히 칭찬하면서 전김이 있었던 경상대도 서브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자, 이번 대구교대 선수들 서브가 굉장히 좋은 것을 봤고요. 진주교대 선수들 잘 해줬는데 서브 리시브가 좀 아쉬웠던 부분 예. 돌아가서 많이 아쉬운 부분들 더 많이 연습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진주교대 오늘 치긴 했습니다만 너무 아쉬운데요. 잘하는 기량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상대 서브에 많이 흔들리면서 네. 네, 그 기량을 못 보여줬고 대구교대는 지금 결승 다시 갔기 때문에 이제 또 챔프전 그러니까 파이널은 올라가게 됐고 그렇습니다. 우승까지 또 노려볼 수 있는 대구교대가 되겠습니다. 단체복 맞추려고 진주까지 왔다고 했는데 네. 자, 일단은 많은 점수를 좀 얻으면서 그 금액의 반 정도로 올렸어요. 자, 이렇게 여자부 경기 두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결승에 진출한 두 팀 코브와 그리고 대구교대 어택라인 두 학교 선수들의 결승전을 임하는 거고 그리고 4강전의 소감까지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볼 텐데요. 잠시 뒤에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인터뷰 있고 그 다음에 남자부 4강으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여자부 4강 두 번째 경기까지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는 진주 경상대학교 체육관입니다.